진짜 요즘 굉장히 SNS, TV에서 굉장히 핫하죠? 개그맨보다 웃긴 배우. 이병헌 씨보다 더 이병헌 씨 같으신 배우. 혼나요, 진짜. 혼나요? 혼나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용감한데? 용감한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쵸.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네. 영향을 준 분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이제 지금 뭐 네, 대표님이 유세윤 씨인데 네. 이제 지금 대표님이랑 같이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이 너무 재밌어요. SNS에서도 콘텐츠를 많이 하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상쾌해지는 이 느낌. 누가 우리를 막을 소리야? 상내희망 라면집 사장님? 제 와이프가 또 이제 그 일본 한일 제가 한일 부부예요. 네. 저 특이한 형벌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네. 어디서 들었는데 그 아내 생일을 좀 깜빡하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실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왜 아내 생일 까먹었는데 이게 저도 이거 정확히 알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섬나라 그 사모아라고 혹시 아세요? 사모아 사모아 거기 되게 등치된데 특이해요. 사모아에 이 유지랜드. 법이 있는 거예요. 네. 와이프의 생기를 까먹었다 네. 감옥 갈 수가 있어요. 신고 당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와이프 생기를 기억하세요? 그럼요. 저는 알죠. 까먹은 적 있어요? 없죠. 진짜? 아내분이 네. 끼도 많으신 걸로 알고 너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냥 일반 네. 사람인데 네. 뭐 전혀 이런 뭐 연예계나 그런 걸 네. 해봤던 사람도 아닌데 치과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이 친구 끼가 너무 활발하고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네. 맞아, 맞아. 제가 아는, 하시는 게. 아는 여성분 중에서 가장 웃긴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너무 좋겠다.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 give me. 이거 먼저 학원 정국 학원 애기도 너무 귀여워요. 애기 너무 맞아 귀여워요. 애기 귀여워. 뭔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아. 머리숱도 엄청 많고 애기 때는 키 크고 머리숱 많으면 최고. 혹시 아내가 싫어하는 일에서 이제 벌 받거나 뭐 이게 조금 혼나거나 이런 적 없으세요 혹시? 항상 죄책감을 살죠. 어떤 뭐 예를 들면 그러지 남편분들 다 그러지 않아요? 왜 뭔가 내가 크게 잘못은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뭐 이어 들어가지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냥 미안하단 말을 그냥 나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더 뭔가 미안한 거는 아무래도 타국에서 살게 하니까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좀 미안하고 안쓰럽죠.